증시의 각을 잰다.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. 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아유, 저희 그 김일구 연구원님 계실 때는 뭐 한 20분이 후원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곽도기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그냥 궁금한 겁니다. 여러분 전혀 이런 걸 부담 갖고 그러시면 저희가 더 부담스럽습니다. 절대 그러지 마세요. 아유, 저한테 그 김일구 위원님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. 아, 그래요? 네. 아유, 선배 중에 진짜 최고로 잘하는 선배님이신데 어떻게 제가 감히 거기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얹을 수가 있겠습니까? 말도 안 됩니다. 스스로 실들 치시는구만. 자, 진도로 갑시다. 네. 네. 그 앞선 제 밖에서 조금 들었는데요. 네. 우리 그 김일구 연구원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. 어제장에서 미국 증시에서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. 하루짜리의 흐름이. 보면 아침 시초가의 저점으로 시작해서 고점 부근에서 끝났다.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 얘기인데, 네.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사건이 뻥 터졌어요. 근데 사건이 터졌는데 어제 쪽 얘기는 뭐냐면, 아니 생각보다 더 크게 비둘기였잖아요. 쟤들 왜 이래?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의혹을 했던 거죠, 시장이. 아, 이게 너무 좋으니까. 네네. 아. 너무 풀었으니까. 네. 잠깐 있어, 뭐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거지. 아, 아. 그렇죠. 아, 이거 미국 경기 진짜 꺾이나 보다 막 이랬던 거죠.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. 네, 네, 네.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루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야. 아, 뭐 그렇게 경기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완화해 주면은 그래 투자 다시 해도 될 것 같아. 라고 하던 참에 경기 지표들이 잘 나왔어요. 그러니까 탄력을 받은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쭉쭉쭉 땡긴 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앞서 언급이 되었습니다. 이거 한국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.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, 그러면서 기술주에 대한 생각들이 확 바뀌어버렸어요. 그래서 앞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실물 투자에서 항상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안 좋고 다음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잘 안 좋아지지만 네. 그 각이 달라지면 달라져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예를 들어 45도 각도로 떨어지던 게 네. 갑자기 15도나 10도 각도로 툭 하고 하락 속도가 이렇게 완화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가 흐름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로 오른쪽 우상향으로 뭐 25도 30도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L자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냥 그냥 쭉 평탄하게 0도로만 흘러줘도 향후에 그 다음 분기에 기대가 있으면 주가는 그때부터 이미 올라요. 항상 주가라는 것은 한 3에서 6개월 먼저 땡겨서 오릅니다. 근데 사실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게 땡겨서 오르는 거냐라고 따져보면 그 땡겨서 오른다는 거는 재무제표 보고 오르니까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니까 3개월 6개월 땡기는 건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물 죄송합니다. 실물이 좋아지는 턴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주식에서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. 가끔씩 이렇게 이슈가 왜 일어나 왜 그러세요? 이슈가 터지고 나서 당일날 반영을 안 하고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반영하는 경우가 네. 종종 있습니다. 이런 경우가 그래서 어제가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이었다. 그래서 아침 시작보다 장 종반이 위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서 끝났다라는 게 네. 그런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제장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. 아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감산을 발표했다는 거 있잖아요. 네. 실적 안 좋은데도. 네. 네.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?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 세계 D램 업체가 3개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삼성, 하이닉스, 마이크론. 네. 마이크론이 3위거든. 네. 2위하고 좀 격차가 있는. 그죠? 네. 그러면 걱정이 뭐였냐면 옛날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때 그 치킨 게임의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기 시작했었어. 사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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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매수처들도 과점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뭐. 넷플릭스,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 주로 많이 사가니까 네네, 아마존. 네. 야,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랬는데 불과 몇 달을 안 버티고 마이크론이 아이 나 감산해 버리란다. 그거는 뭐냐? 치킨 게임은 아예 구조적으로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.라고 시그널을 준 거죠. 예. 네.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, 하이닉스 뭐 5, 6%씩 빵빵빵빵 올라주잖아요. 그건 뭐냐? 야, 이게 반도체 트럼프가 중국의 푸젠진화를 비롯한 이 반도체 확 밀어줘 버렸지. 거기서 마이크론 자기네 편이 나 감산할래요.
이렇게 해버리지. 그러면 누가 더 괴로워요? 이거 사가는 사람들이 괴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냐? 중국 네. 업체다. 네. 그러면 그 반사익은 어디냐? 삼전. 한국이다. 왜? 사가는 데는 있잖아요. 돈 엄청 많아요. 네.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쌓아두고 있는 데들이 바로 이 반도체 사가에 되는 플랫폼 업체들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리고 최근에 그 뉴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구글이 이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시작하잖아요. 네.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네. 지난번에 한번 엑센처 블리자드가 올랐습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들이.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콘솔 게임 중심이니까 콘솔의 IP나 콘솔 게임을 미쳤다고 그 회사들이 스트리밍 업체에 주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음악이라든가 영화 이런 데서 보면 결국은 그런 공급하는 플랫폼들이 결국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.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 5G 업체들한테서 도대체 뭘로 돈을 벌 것이냐에 고민이 많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게임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4G에서는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5G 뭐 28GHz까지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5G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. 3.5GHz 미만과 28GHz 이쪽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파수 대역이? 네, 주파수 네. 대역이. 근데 요 밑에서는 충분히 통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통신회사들한테서는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죠. 통신회사들이 굉장히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이 부분들은.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. 게임마저 스토리지가 아니고 스트리밍이에요. 그러면 무슨 얘기냐? 데이터 센터에서 결국 모든 스토리지를 다 잡아먹어야 된다는 네. 얘기잖아요. 그러면 4G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센터 수준과 5G의 데이터 센터 수준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평면으로 오던 게 입체로 오고 있는데 그 양 자체가 한 10배에서 100배 뭐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는데 아니죠. 한 30배에서 100배 이 정도가 커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달라지겠죠.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사이드가 딱 정해져 있는 입장에서 반도체가 일정 수준만 지나고 나면 아직까지의 그 우리가 갖고 너무 지나치게 초호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면 낙폭도 너무나 클 것이다 라는 그 예상이 과연 맞을 것이냐 아니면 몇 년 정도 더 뒤로 지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거를 보고 질른 겁니다. 데이터 센터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게 지금 이런 팟캐스트들도 다 그 데이터를 쓰는 거고 그렇죠?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한 3일 동안 장을 보면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 주가가 눈에 띄더라고요. 이거 왜 이렇게 오르지? 좀 몰랐어요. 근데 그게 지금 곽상준 부지점장이 얘기하듯이 예를 들면 구글이 이제 뭐 스트림 게임을 한다. 또 뭐 그냥 이렇게 촉발시키는 거지 수요처들이. 야 나 뭐 이거 해볼랜다. 근데 지난번에 그 노근창 센터장이랑 이런 분들 얘기가 뭐냐면 넷플릭스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. 네. 이런 데들이 치킨 게임이라는 거야. 뭘로? 클라우드 컴퓨팅으로.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생태계 구조상 최종적으로는 한 놈만 산다 이거예요. 공급 치킨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치킨 게임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내가 사활을 걸어보겠다는 이 놈들이 사실은 치킨 게임을 할 거다. 지금은 치킨 게임 살짝 잠복해 있고 여기가 치킨 게임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 놈들이 더 치킨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죽일 필요는 없나. 여기를 여긴 죽지 않는다. 이런 논리더라고. 근데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? 예를 들면 컴퓨터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한 100만 명이 이렇게 쓰는데 그걸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. 스토리지가 다 어차피 데이터 센터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.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필요한 메모리들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줬는데 이제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전체적인 소비는 전체적인 그 예를 들면 램 소비, D램 소비 이런 거는 오히려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때 그 이 연구원께서 비트크로스가 그렇게 별로 많이 안 늘어난다 라는 얘기한 게 그게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고요.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서버들은 가격이 월등히 높죠.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네, 어제 이제 발표됐던 건데 삼성전자에서 EUV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10나노대 초반에 D램 반도체 DDR4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. 1년 반 만에. 그래서 이게 기술적 혁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.
근데 이게 지금 뭐 나노미터 얘기하지만 아직도 마이크로미터의 반도체들이 있거든요. 네. 그것 다 나와요. 그러니까 그게 다 쓰임새가 다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그 선발적인 이런 것들은 좀 더 고가 영역에서 고사양 쪽으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제 비트 그로스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동감이 되더라고요. 그러나 매출액과 이익이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다라. 그러니까 이미 한번 줄었고요. 그러니까 비트 그로스 주는 만큼 줄을 것이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. 예, 예. 자, 네. 반도체 얘기는 요 정도 하시죠. 네네. 우리 또 어제 장 상황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네. 이런 것들. 중간 중간에 기침 한 번씩 좀 해주세요. 아까 기침하니까 할 때마다 5천 원씩 들었거든요. 아니 영진아, 아니, 너 월말이라고 아니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셔야 되겠어요? 저, 아, 아니 아까 뭐 좋은 얘기도 안 나오다가 기침 세 번 하니까 5천 원이 세 번 빵빵빵 들어온다고요. 지금 중간중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그 어제 그래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. S&P 기준은 1.09% 올랐고 다우는 0.8, 그다음 나스닥이 1.4 올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스가 3.5% 올랐습니다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.6 올랐는데 인텔이 1.5 올랐다는 건 이건 메모리 장이었다. 그렇죠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5.2% 올랐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다른 종목 하나 말씀드리는데 유니버스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. 그 뭐예요? 3.64%인데 원천 OLED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. 그거 자체가 그 약자가 OLED예요. 이 회사는. 그래서 이 회사가 3.6% 올랐다는 건 한국에 이제 OLED 라인 쪽도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. 저가 왜 자꾸 OLED를 말씀드리냐면 이건 대형 쪽은 이미 가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소형 쪽이 한번 크게 터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OLED는 두 개로 반드시 시장을 나누셔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는 그 하반기쯤에 가면 소형 OLED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2020년에 애플이 드디어 모든 디스플레이를 OLED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애플까지 참여해주면 애플은 1년에 거의 2억 대 정도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. 2억 대를 마련을 해준다면 지금처럼 공장 상황들이 노는 상황에서 오히려 증설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. 참 삼성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뭐 다른 게 다 안 좋을 때는 반도체가 빵빵 터져서 지켜주다가 이제 반도체가 좀 꺾이려고 하니까 완전히 죽어서 회생 불가라고 생각했던 OLED가 이제 연말과 내년에 이게 2020년에 그걸 쓴다면 걔네들이 보통 언제 나옵니까? 한 9월 달쯤 나오잖아요. 그러면 납품 언제 받아야 돼요? 봄에 받아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봄에 납품을 하려면 수요일 맞추고 이러려면 공장은 오래 지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겠죠?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왜 애플의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냐면 애플이 OLED 쓰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? 다른 중국 애들 그럼 계속 LCD 쓰겠습니까? 그러면 OLED. 갑자기 어느 순간 LCD 쓰면 촌빨 날리는 휴대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한국의 OLED 사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. 그러니까 BOE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소형 OLED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못 올라오면 갑자기 격차가 벌어지면서 또 한국이 소형 OLED에서는 격차를 벌리는 치킨 게임에 승리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러나 어쨌든 애플은 BOE LG 디스플레이, 삼성 디스플레이 거에다 모두 5파를 넣어놓은 상태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. 자, 삼성전자 운이 좋다는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지만 사실 유사일의 하드웨어 업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또 프리미엄 가전까지 한꺼번에 하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. 아, 소니 뭐 이런 데도 못했었어요. 예. 예. 소니가 반도체 만들어요. 예. 아, 예전에. 예. 아, 못했었고. 의미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도 다 세계 일이잖아요. 거의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물론 소프트웨어 없어요.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산업이 변화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이 삼성전자가 만드는 무언가를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. 네,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견고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. 삼성이 잘 하긴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유럽에 제가 친구가 오스트리아에서 있는 독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쪽 이런 그 업종에 있는데 삼성하고 맞붙었대요. 특허 문제 관련해서. 근데 자기네는 자기네가 원천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삼성을 붙인 거야. 법정에. 네. 근데 삼성 법무사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겠죠? 나와서 싸움을 하는데
자기네 그 독일 쪽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, 오 마이 갓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. 개박살 났대요? 어,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이 주도 면밀한 조직이라는 건 분명히 맞고 지금까지 이 정도의 성공 스토리를 냈다는 거는 뭐 대단한 기업이라는 건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. 한국 사람한테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쩌리 주식 뭐 이런 표현을 그때 했겠어요. 이게 나쁜 회사가 아닌데 이 정도로 취급을 받는구나. 물론 이제 글로벌 생태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우리 장 얘기를 좀 해보죠. 네, 예, 그, 유럽 유로 달러가 다시 떨어졌어요. 유로 그다음 미국 달러 지수도 그대로 다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를 내린 거에 깜짝 놀래서 환까지 요동을 쳤는데 환은 제자리. 그럼 결국 뭐냐면 본격적으로 제대로 잘 가려면 국제적인 흐름으로 봐서 저 유럽 중앙은행 총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조금 더 매파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않는 한 현재 분위기. 아, 무슨 얘기예요? 아 이제 독일 쪽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? 네. 유럽 중앙은행장. 아 그게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완화적인 사람으로 교체돼야 된다. 아니요 아니요. 더 강력 강력한 사람, 매파적인 사람. 그런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. 아, 인상. 제가 아, 그렇죠. 말씀 잘 네, 말씀 잘못 드렸네. 네. 그러니까 매파적인 사람이 와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줘야 이 유럽 유로화가 좀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면서. 아 그런데 이제 네. 그러면서 유럽 경기 망가지면 어떡하지? 뭐 화면만 보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아유 네? 지금 그 저희들 입장에서 이 달러화가 이렇게 탁 트리거가 안 터져주면 아 막 그 굉장히 강한 추세적인 장이 만만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. 네. 실제로 뭐 좀 그럴 것 같고 그다음 그 어제 또 그 시장 전체와 더불어서 재미있었던 게 미국 금리 상황이었습니다. 금리가 10년물이 2.5가 장중에 잠깐 깨졌어요. 그러다 다시 거의 제자리로 돌렸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. 계속 채권 시장이 강세였다면 저는 주식 시장이 그렇게 썩 재미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주식 시장도 반등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식 시장 서로 간에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이 반등하고 이러니까 아, 이제 이 정도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투자 심리가 돌 수도 있겠구나라고 채권 시장에서 생각한 거죠.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간 겁니다. 채권 강세에서 다시 채권이 제자리로 갔다는 건 아, 이 정도의 포메이션이면 미국의 금리 포메이션이면 미국 사람들이 위험 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채권에서 한 것이고 하여튼 미국 상황은 그 정도로 일단 어제가 마무리된 거니까 하루 이틀 더 봐야 되겠습니다. 아마 이 기조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조상으로 보면 한국의 위험 자산이나 신흥국 위험 자산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. 라는 점은 분명하다. 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어제 한국 시장은 정말 그 일단 뭐 보시면 마이크론이 9.6% 올랐는데 삼성이 4%, 하이닉스가 7.6% 올랐어요. 근데 사실은 마이크론보다 한국의 두 기업들이 더 대단한 회사들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난 상승폭의 차이가 나는 건 역시 시장 분위기의 차이다.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비교하기보다는 하이닉스하고 비교해서 뭐 큰 차이는 아니죠. 2% 정도 차이가 나긴 했었는데. 맞습니다. 하이닉스랑 비교하는 게 맞죠. 왜냐면 예. 100% 디렛만 하는 두 그렇죠. 회사니까. 예, 그렇죠. 근데 어찌 되었건 한국 시장은 어제 이렇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. 아, 썰렁했어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2016년 이래 지내준 제 경험치으로 보면 이거 아마 누가 통계 내주면 거의 맞을 텐데요. 삼성전자가 대략 한 3% 이상 오르잖아요. 네. 그날 시장 없어요. 삼성전자가 3% 이상 오르면 네. 하락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. 거의 이거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텐데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일반 투자자는 오히려 최근 며칠 전보다 투자하기가 더 재미없고 본격적으로 쉼으로 들어가는 특별히 코스닥 시장은 랠리가 다 끝나버리는 뭐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농후했었는데 네.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었죠. 중국에서 2차 전지가 이제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. 네. 불도 나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포함된 그쪽 라인을 허용해주겠다. 그동안에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 이 들어간 2차 전지는 중국에서 사용이 못 되는 그렇죠.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. 그걸 이제 좀 풀어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반도체 주식들 쭉 올랐죠. 그다음에 2차 전지 화학 주식들 두 개가 쭉 올랐죠. 네. 이게 시장의 메인스트림 중에 메인스트림 애들이거든요. 가장 네. 대표 주식들이거든요. 네. 한국에서 얘들이 딱 올라버리니까 다른 주식은 다 쉬었어요. 네. 뭐 그런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로 싹 넘어갔죠. 그래서 만약에 오늘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보여진다면 개별 주식들의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는 흐름들이 며칠간 더 갈 수도 있다.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아 이게 한 그러니까 아주 그 큰 대응주 한두 개가 네. 원래 올라가면 저는 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. 수급이 없어서 그래요. 수급이 넓지 않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
얼마를 샀냐면 꽤 많은 금액을 샀는데 거래소에서 4,800억 샀어요. 그거 두 종목이겠죠? 그렇죠. 제가 그래서 뽑아봤던 전기전자에 3,500억, 화학에 860억, 네. 그다음 하나 더 산 게 철강금속이에요. 아하. 미국에서 이제 그 쿼터 좀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증권주 이제 금리가 저기가 떨어지니까 세금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조금 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기관도 전기전자 2,500억 정도를 넣었어요. 그러니까 그 기관은 전기전자하고 증권업 외에는 전 종목 팔았어요. 매도했죠. 네, 매도했어요. 네.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비차익으로 들어온 게 5천억이 좀 넘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보고 반도체를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선물 거래한 거예요.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를 걸 먼저 이제 아, 그렇죠. 떠서, 당연히. 네. 네. 뭐 그런 네. 흐름들이 어제 포착이 됐고 코스닥은 그 모두 팔았습니다. 개인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았고 개인들만이 매수해 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 바이오가 떨어지면서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었고 만약에 오늘까지도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까지도 반영이 된다면 전체 시장 분위기는 하락 종목 수가 적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될 오케이. 것이고 만약에 근데 얘들이 이제 다시 한 오늘 정도까지 올라주고 좀 쉬어준다면 다시 또 개별 종목들이 쉬었던 것이 빠르게 돌겠죠.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자금이 아주 많으면 이것과 더불어 다 같이 다른 것도 바로 같이 오르죠. 바로 같이 오르는데 지금 워낙에 돈이 수급상 없어요. 공백이 있다 보니까 네, 네, 네. 딱 혜택 받는 그 한두 종목만 그냥 네, 거기에 쏠리면 거죠. 그게 이제 2016년 이후로 진짜 계속 그렇게 되는 분위기입니다. 근데 어쨌든 반도체는 이제 터널 가능성이 좀 있 있어진다. 그래서 2분기와 3분기 전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반도체가 이제 조금 중장기적인 랠리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. 예. 네. 자, 그러면 우리 각도기님 네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각도기님 가실 때 저 36,000원 받아가세요. 아, 근데 역시 아, 제가 선배님하고 비슷한가요? 아니,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관계 운영합니다. 이럴 수가. 죄송한 부족한 사람을 좋게 봐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. 훈훈한 금요일입니다. 예, 훈훈한 주말 되십시오. 자,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모두의 아시아나 항공 얘기를 뉴스로 전달해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뉴스 업데이트된 걸 쭉 보고 있거든요. 아시아나 항공이 3일 회계법인이 감사인인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건 기사 검색을 해보시죠.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.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. 이렇게 이게 최신 뉴스입니다. 그 회사가 그러면 그 회계법인한테 제대로 뭘 안 준 거예요? 예, 자료 같은 예, 걸? 예. 예. 그리고 이제 회계상으로 보면 아 회계 감사 나 이건 나 불충분한 것 같은데 예.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네. 21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에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태고 21일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네. 최근 뉴스입니다. 네.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22일 오전 중 적절한 답변을 내놓으면 장중에도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. 가능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네.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네. 저희가 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만 아니면 거래소에도 저 친구들이 있으니까 전화해보고 뭐 기자들한테 전화해보고 더 최신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지금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최신 뉴스는 이 버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거래소에도 또 아는 사람이 아니 경영학자의 형님하고가 한 3천 명 되잖아요. 뭐 새삼스럽게 그렇습니다.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. 뭐 여러 머리 쓰실 일도 굉장히 많고 야, 시청률 거부 운동은 봤는데 시청률 완납 운동은 나 처음 봤네. 시청률 완납 운동을 했어. 시청률 거부 운동은 내가 많이 봤거든. 시청률 완납 운동이 우리 야 감동적인데. 네. 하여튼 뭐 오늘도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혹여라도 뭐 내신 분도 계시고 안 내신 분도 계신데 아이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. 네, 모두 다 감사합니다. 봐주신 것만해도 얼마나 감사하게요. 네, 저희 진심을 알아주시고요.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이는 진짜 타고난 팟캐스터 방송 인정해.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활기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